네, 안녕하세요.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저는 소나무 수민으로 활동을 했던 지수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시국이 시국인지라 저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요. 부모님과 강아지랑 시간을 잘 보내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연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대사들을 좀 연습을 해서 영상을 찍어요. 이제 연기생한테 보내서 좀 코멘트도 받고 그런 식으로 연기 연습을 하고 있고요. 흰궁기라고 북극 방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모든 무대가 사실 다 너무 좋았어요. 무대도 좋았고 팬들을 만나는 시간 자체가 너무 좋았는데 그 걸스 라이브 콘서트라고 저희가 했었어요. 단독 콘서트를 하면 이런 기분이겠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정말 즐기면서 무대를 했거든요. 끝나고 나서 너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요. 옷이 잘 안 벗겨지는 거예요. 근데 그 순간이 되게 뿌듯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넘나 좋은 것이라는 노래가 저희도 하면서 반응이 좋으니까 더 신나고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저도 그 노래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좀 아쉽죠. 그때 좀 더 뭔가 활동을 더 많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유치원 때부터 무대에 서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. 연습생이 되기 직전까지 항상 장기자랑이나 학예에는 무조건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. 무대에서 춤추는 걸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돌 꿈을 꾸게 된 것 같습니다. 부모님이 되게 보수적인 편이세요. 엄청 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반대가 정말 심했어요. 제가 벽 보면서 아빠가 좀 생각을 하라 그래서 벽 보고 생각을 했거든요. 아 진짜 나 뭐가 되고 싶은 거지?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막 무대에서 노래하고 막 뛰어다니고 이런 상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. 그래서 딱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아 내가 하고 싶은 건 가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아빠한테 계속 얘기를 했죠. 전 회사가 첫 회사예요. 그리고 또 가장 오래 있기도 했고 연습생 포함해서 한 10년 정도 그 회사에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. 그때가 되게 아무래도 대표님이니까 당연히 의지하고 당연히 대표님을 바라보는 상태인데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셔가지고 좀 많이 그때 뭔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. 행복했던 순간은 항상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데뷔했을 때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도 지금에서 행복한 시점을 생각해보면은 좀 진부해 보일 수도 있지만 팬분들이랑 같이 했던 시간이 진짜 행복했다고 느껴지더라고요.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팬사인회, 팬미팅 이렇게 했었을 때 그분들은 사실 정말 저를 온전히 그냥 좋아해 주시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.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. 그래서 그 시간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. 그립기도 하고. 본인의 매력 포인트는 어떤? 매력 포인트요? 아직까지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 말랑말랑 도우랑이라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3년 정도 했었거든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여기 웃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주름이 생겨요. 근데 저는 이거를 코조개라고 얘기하거든요. 회사에서도 여기다가 필러를 넣자 넣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냥 저는 이걸 매력으로 살리자 이런 부주를 가진 사람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매력 포인트지 않을까. 대학교도 최근에 졸업을 했어요. 성신여대 연기과였거든요. 활동을 하면서 계속 못 다니다가 이번에 공백기가 생기면서 학교를 열심히 나왔어요. 후배들 연기하는 것도 보고 저도 또 연기를 하면서 교수님한테도 많이 이제 코멘트도 듣고 직접 영상도 찍어보고 하면서 영상을 찍어서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제가 어떤 버릇을 갖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저 스스로도 볼 수 있고 또 연기 선생님도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. 앞으로 이제 지수민으로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니까요. 많은 관심과 기대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뭘 하던 진심을 담아서 하자는 게 제 주의거든요. 그래서 예능을 하건 연기를 하건 또 아니면 무대에 서건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테니까요.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항상 건강하세요. 건강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요. 아무리
아무리 돈 많고 뭐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건강하세요, 여러분. 안녕. 감사합니다.